스위치보이가 잡진 못했고요. 올라가나요? 아니 근데 이거 복구가 아래쪽 찔러드는데 퍼즈까지. 아니 팻 왔는데 팀원이 없어요. 자 교전으로 풀어내는 DRS입니다. 여행지가 사라졌습니다. 어 그래도? 그래도? 아, 있었는데 없어졌고요. 퍼크가 3명째입니다. 네. 지나간 건 알아요. 알비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수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지만 퍼크가 먼저 키를 만들었습니다. 알비까지 있어요. 일단 난조는 유도해내고 있습니다만 마코가 더블킬입니다. 이런 탈론 심하게 망해. 그 발포의 장막을 뚫고 에이맨을 뚫을 수 있을까라는. 오 쉐리프로 지보이. 그때부터는 힘 더 빠져요. 네 결국에 속도전이네요. 오늘 폭구가 폭구가 오늘도 미쳐 날뜁니다. 두 명 잡고 알비 영리한 거 보세요. 위치 너무 힘들게 만들어줍니다. 자 설치까지 내주면 돼요 그냥. 그런데 버즈가 베이스라인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대 0입니다 그래서 꽂히게 되면 속도 다 맞았대요? 아 죄송한데 제로 포인트 다 맞았어요? 그리고 저지에 아하. 근데 저러고 나서 뭔가를 흘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문제예요. 얘네 어디 가도 엔트리니까 그냥 스파이크 네. 설치된 것도 아닌데. 자 스파이크 드랍 그리고 위쪽에 있었던 스시보이까지 스택스가 끊어내면서요. DRX의 연승은 계속됩니다. 나 혼자만 혼자만 가면 안 돼요. 급한데요. 급한데요. 칼폭으로 복구를 잡긴 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취약을 밟고 들어가도 문제예요. 그렇죠. 또 아이비가 연막에 숨어있기 때문에 마코 뚫리지 않습니다. DRX 폭주는 죽으러 가야 돼요. 돈 나오려면. 그리고 총이라도 떨궈줘야 되는데 이거 안 잡으려는 것 같은데 알비가 3명을 잡아내면서 5대0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이퍼 하나 때문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면 교전에서 계속 패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패도 잡혔고요. 버즈를 잡긴 했는데요. 이미 수적 우위는 DRX가 쥐고 있습니다. 팀 합을 맞추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굳이 무리해서 나가서 킬을 내가 쓸어담는 게 아닌 진짜 지포이가 이럴 때 뭐 한 번 딱 해주면서 스택스 잡고 스택스는 잡았는데요. 올라온 헤븐에서도 여기서 마토가 기다리고 있었죠. 6대 0입니다. 이러면은 청원표류로 뭐 사라졌는데요. 진짜 이세카이로 떠나버렸어요. 진짜 다른 차원으로 진짜 틀을 냈어요. 지금 이거 세 번째 똑같은 거거든요. 균열의 위치와 이번에도 어떻게든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예상 밖의 플레이를 연달아 보여주고 있긴 한데 DRX가 계속해서 방어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거, 위험했는데 폭구가 끝내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요루가 스택스가 두 명을 데려갑니다. 그냥 몸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데스매치처럼 게임을 해야 됩니다. 탈론은 맞습니다. 그래서 마코와 알비 각각 A, B로 나눠놨을 때 내지는 B와 미드를 나눠놨을 때 그쪽을 뚫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뒤가 없는 조합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DRX를 뚫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스시부의 체력 15. 설치 시간이 되기는 하는데 소리 붙잡아 달려가면 설해야 돼요. 칼폭 만들려면 설해야 돼요. 되는데. 칼폭 만들려면 설해야 돼요. 자 일단 설치는 됐습니다. 그리고 쇼트로 마무리. 스택스도 대단한 게요. 꼭 쇼트를 잡습니다. 저거를 결국에는. 네. DRX의 연승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전반전인데 8대 0입니다. 쓸 상황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네, 저거 모아서 뭐 소원 빌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라도 이번에 지금 강제로 인포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포 없이 데스매치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 그래도 폭지가 두 명을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A 사이트 열어놨습니다. 이번에는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뚫어볼 만하죠. 무리하면 안 됩니다. 탈론은 그냥 관문 충돌 던져놓긴 했지만 네. 의미가 없어지면서 안에 갇히는 그림이고. 이러면 각이 열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리하게 지진강타 각을 알비 선수는 빼고 본 거라서요. 알비! 이게 해제 시간이 애매모호해지긴 하는데 여기서 총기 드랍되는 것마저도 탈론은 아프거든요? 방해 자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서 드디어 한 점 가져갑니다. 탈론이 스포츠! 한 번에 뚫고 들어가서 포지션이 한 번에 다 딱 정해져야 되는데 지나간 거 알아요 이거. 위치 바꿨습니다. 드디어 잡아냈는데. 자 하지만 교환은 됐습니다. 공수 교환. 이러면 그냥 버즈가 무력화 명령 키고 게임만 길게 늘어뜨려도 되거든요. 자 끌어내서 버즈가 끝냅니다. 잠시만요. 너무 아파요. 상대가 수비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약간은 어긋났습니다만 스택스가 놓치질 않았습니다. 진짜 그냥 리테이크 서로 간의 에임 대결로 깔끔하게 뚫고 있거든요. 네 알비가 체크하면서 옆쪽으로 빠졌습니다. 아니 하필 잡아도 무력화 명령 쓰 데미 장식 라스트 대결갑니다. 텔 꺼지기 전에 탈지 말지 결정해야 됩니다. 폭주는 스택스가 다 긁어버립니다. 요거 좀 치명적인 실수인데요. 연막이 처지기 전 그리고 처지는 마커
M 가문의 원조는 나다 마코. 와, 마크가 트리플킬. 본인에게 말하는 거죠. 나도 쓸 수 있다. 아, 게임 터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발로란트 상식선에서는 그 데스매치 모드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높게 날랐어요. 그래도 오, 야, 마코까지 데려갔어요. 예상치 못한 크루즈의 위치긴 한데. 아, 근데 어깨가 보여요. 자, 그래도 위쪽에서 폭지가 잘 막았는데요.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어요. 탈론 네 명이서 같이 움직여야 돼요, 이거. 싸우. 오, 네. 오. 어, 옆. 트리플 킬, 폭지. 이거는 폭주보다 버즈가 더 놀랐겠는데요? 네. 오픈하진 못해. 어, 잠시만요. 너무 많이 줬는데요? 어, 근데 스택스 들어온 거를 장전할 때 스택스 들어온 걸 모르면 스택스가 돌아서 확실하게 끝내면 되겠습니다. 바로 교환은 됐어요. 오, 아니 왜 장전? 오. 자, 스파이크 드랍은 됐습니다. 일단 두 자로 다운. 버즈가 오고 있는데요. 와, 잘 속이나요. 아, 엠 좋아요. 아, 그런데 여기서 뚫리면 끝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바이퍼가 없는 조합이라 여기를 내주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탈론이 리테이크의 가능성이 있는 조합이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억지로 막았는데. 예. 패드 혼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아, 마가넥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매치 포인트입니다. DRX 일단 포크가 빠르게 올라가긴 했습니다. 중앙 쪽에서의 교전 바로 교환이 됐고요. 이거 교환이 된 거는 좀 억울하겠는데요. 탈론은 일단 한 발 물러섭니다. 벤트가 진입이 됐다라면은 요루가 나와서 같이 싸움을 걸었을 텐데 그마저도 버즈에게 붙잡히면서 끝나가 보이는데요. 싸움이 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스시보이가 해줘야 됩니다. 2대1의 상황. 아, 이거 그럼 강해체라도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마저도 당연히 알고 있고요. 현재가 심해요. 섹스가 뒤에서 끝내버립니다. 첫 번째 맵 DRX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밀어넣기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이거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면 의미 없습니다. 탈론 싸워야 됩니다. 자, 스택스가 데려가긴 했어요. 버즈까지. 나머지 3명의 선수들이 사이트를 뚫어내야 되는데 버즈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폭구도 있습니다. 일단 피스톨 교전에서 모두 승리입니다. RB가 끝내네요. 제로 포인트로 메인 찍었더니 없다. 그럼 여기 안에 같이 그림이라서 RB! 와. RB가 트리플 킬! 그리고 4명째입니다. 이거 그리고 설치할 때 또 뱀이빨 펫이 잡혔어요. 설치 위치에 뱀이빨을 깔아주는 것만으로도 오늘 과정에서 막혔고 짧은 교전이 돼요. 마코가 트레이드. 설치 아직도 안 됐거든요. 와, 여기 교전 이겨냅니다. 폭지가. 하지만 뒤쪽에 마코 있어요. 빠르게 잡진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와중에 잡고 가요. 폭구가 일단 폭구의 오퍼가 도착하자마자 펫이 잘렸고 짚보이까지. 자, 폭구 아직 안 갔어요? 오! 폭구! 아니 무슨 냄새가 났나요? 트리플 킬 잘 참았죠. 버즈 장전했으면 아마 들어왔을 거라서. 아직도 살아있어요. 각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크루즈가 위치 잘 잡아놨어요. 네, 폭구가 4명을 잡았고 마코가 마무리입니다. 문쪽에선 알비가 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밀자마자 폭구가 끝냅니다. 와, 이걸 잡긴 잡았는데요. 폭구가 잡혀도 중요한 게 스택스 선수가 이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눈총 걷어내면서 스파이크 다운! 스택스! 짐승태! 이런 짐승 같은 애인! 와, 뭘 본 거죠? 와, 이거 어디를 뚫어야 되나요? 가는 족족 막히고 있습니다. 탈론이 스포츠 오히려 좋아. 와, 이걸 나가서 잡고 폭구라면 폭구가 잠금 빠집니다. 바보와 레이나의 그 시너지를 내면서 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백사 쪽에 진입을 못했다? 이미 꼬였죠. 이러면 안쪽에 들어와서 교전으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판? 그래도 오판. 패시 이거 세 명까지 잡아주면서 심판을 잘 뚫어냈거든요. 네. 자, 세 명 잡는 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대신에 마코도 B 메인 쪽으로 크게 돌아왔거든요. 네. 이 위치에서 이번에 패시 굉장히 중요한 킬을 해줬습니다. 알비를 막아냈습니다. 자, 이러면은 따로 교전만 안 하면은 짚보이까지. 하지만 패스는 잡혔어요. 자, 설치됐습니다. 네, 말씀드린 저 눈먼샷. 그러니까 너무 강가요. 그러니까 대놓고 누가 봐도 DRX가
귀신 같은 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그것마저도 안 돼요. 왜냐? 여기서 제압이 되면은 그래도 슬시 부위. 예. 아, 막혔고요. 마코가 넷을 잡습니다. 버즈가 지켜봅니다 위에서. 여기 못 먹으면 의미 없어요. 여기 밀어야 돼요. 동시에 밀어야 돼요. 네, 뚫어주셔야죠. 네. 버즈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있는 총기까지 챙기고 있는 탈론이 스포츠고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네. 이거 갈 수 있나요? 어우, 겨우 살았어요. 끝자락에. 예. 한 명 잡고 빠질 수 있나요? 오! 뚫렸어요! 버그의 트리플킥! 너무 맛있어요, 이러면! 와, 이게... 와, 진짜 경이롭네요, 폭구가. 이게 잡는다 하더라도 혼자 들어가서 설치까지 하고 게임을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아, 전반전 3점 차의 리드를 DRX가 다시 한번 더 만들고 있습니다. 와. 아, 폭구의 오퍼를 결국에 인도하는 빛과 함께 폭포로 밀고 들어가는 그림이 한번 말렸었다 보니까 패도 미드를 두들기려고 대기했었던 건데. 네. 이거 들어와 있긴 한데요. 아. 하나씩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폭주 혼자 남아 있는 상태. 체력은 21. 와. 아, 칼폭으로 끝나는 폭구입니다. 폭구 때문에 폭포를 저렇게 치니까 본인들의 진입 속도도 늦어져요. 그렇죠. 오, 그래도 집보이 뚫어내야 됩니다. 이거 반대로. 100까지 추가 킬 만들어내면서 오. 밀고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백업 자체도 워낙 빠르서 DRX라 쉬워 보이진 않았는데. 네. 빠지는 거 킬 한번 노려봐야죠. 자, 먼 거리에서 패스의 승리입니다. 아, A쪽으로 자리를 옮겼던 폭구가 스시 부위를 잡아냅니다. 이러면 아이고야, 전반 마지막 라운드 때 아, 물과 독이 동시에 공존해서 이거 들어가기 너무 싫은데. 아, 근데 이 심판 들어오고 나서 나오게 되면은 네, 연결부 쪽에서 그러자 알비까지 잡습니다. 야, 진짜 복사의 구덩이로 무조건 B로 들어와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DRX인데 그걸 A으로 뚫는 건 폭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폭포는 예술로 깔립니다 계속. 네, 2대 1의 상황. 마코는 혼자입니다. 자, 이렇게 2점 차로 따라가는 탈론이 스포츠입니다. 패스선수가 있는 위치에서 뱀이 빨리 깔려야 됩니다. 자, 스시보이가 폭구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버즈가 더블킬. 아, 지금 완빙인데. 아, 그래도 패시가 받칩니다. 알비까지 잡았어요. 특정이 안 됩니다. 네, 쉽게 싸워주질 않습니다. 그래도 스택스까지 잡아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시간은 50초인데요. 여기서 이겨냅니다. 와, 근데 이러면서 A메인으로 그냥 대놓고 뚫고 들어갔는데. 네. 아. 자, 메인 쪽은 짓보이가 일단 먼저 킬을 만들긴 했습니다. 레이나 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는데 폭구가 총구를 보고 잠시만요. 이거 뚫어내는데요? 그냥 저력왕이 아닌 벤달 뺏는 저력왕? 여기서 엄청난 이득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DRX. 그래도 여기서 네, 타이밍이 맞지 않았고요. 자, 버즈가 2대1을 이겨줘야 되는데. 아, 그러지. 자, 이러면 동점입니다. 탈론 설치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버즈의 럴킹 체크 후에는 본인이 이제 그림 쪽으로 다시 네. 한번 영럴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한 명 잡았고요. 뱀이빨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 위치 지난번에도 한번 준비했던 그림에서의 뱀이빨이거든요. 버즈 체력이 많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해체돼요. 메인 쪽에서 막아냈습니다. 결국에는 위치가 나노섬을 못 터뜨리고 알람봇과 포탑이 의미가 이런 식으로요. 아, 네. 패스 이러면은 잡혔어요. 결국에는 패스 위치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결국에는 아, 이거 지금 거리 벌리면서 폭구가 쉽게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버즌 잡혔고요. 마코가 레이나가 마코까지 사이트를 밀어내긴 했는데요. 자, 이러면 2대1 폭구의 칼폭이 칼폭으로 모든 걸 잡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스시보이가 3명째입니다. 칼폭 쏘서라도 이번 라운드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아, 여기 뒤쪽으로 도는 패시 1대1 교전에서라도 오! 이것까지! 자, 그런데 버즈가 있었죠. 탈론! 급해요! 집보이 잡혔어요. 위치도 백사라서! 네. 아, 심판 때문에 전장이 무너집니다. 이러면 지는 쪽이 확 기웁니다. 이번 라운드 추석작가에서는 이거를 스시보이! 자, 시간만 버티자. 시간 조금만 시간 안 돼요. 시간 안 돼요. 버티고 있어서 시간 안 돼요. 아, 이러면 너무나 뼈 아픈 패배인데요, 탈론! 돈이 계속 꼬여있어요. 오우, 집보이! 네, 오퍼로 킬은 잘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스시보이가 칼폭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러면 사운드 내면서 봉쇄! 오히려 좋아! 알비는 미끼가 됐고 이미 할 거 다 했거든요? 네, 불러내려고 했었는데 알비가 두 명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변수는 햇선수의 위치가 근데 자, 먼 거리에서 버즈가 킬! 이러면 해체 못해요, 이러면 해체 못해요! 네, 마코까지! 결국 10대8입니다, 매치 포인트까지! 자, 마코! 오, 크루즈! 뚫어냈습니다. 자, 이러면 이 싸움을 길게... 버즈도 있어요! 눈총! 오,
오, 시간을 최대한 벌어보는데 4편차 너무 좋은데요. 갈 때 가더라도 남기겠다. 네, RB까지 폭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대 3입니다. 네, 문제는 폭주의 위치를 인도하는... 우와! 상대는 폭구예요. 폭구 살았어요. 폭구 살았어요. 위기 탈출도 뭐 이거 찍었거든요. 살아 나왔나요? 와 이거 폭지대 폭구 폭지대 폭구 이거 막을 수 있다. 자 이겨냅니다. 폭구 들이고 빠르게 차단입니다. 칩보이 결국에 스파이크의 위치는 돌릴 수밖에 없었고요. 탈론의 추격도 함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설치까지 하고 난 이후에 상 이러면 구덩이 애들아 구덩이 그냥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됩니다. 자 되면서 이제서야 도착. 오 알비가? 와 칩보이가 세 명째입니다. 중요한 거는 구덩이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아요. 네 이러면 탈론도 보험을 걸어야 됩니다. 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이상. 아, 폭지를 상대로 이겨줄 수 있었다면 구덩이가 유지되면서. 오 인도하는 빛을 이용해서. 오 크루저. 그림 쪽에선 폭지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드라이픽이 지면은 퀴로전 잡혔고 트레이드 됩니다. 어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일단 설치까지 들어가야 돼. 시간 없어요. 네, 일단 밀고 들어옵니다. 아직 설치 안 됐어요. 아직도 안 됐어요. 아직 전에 잡혔습니다. 오, 오 스펙스. 자, 하지만 야 완벽한 에임 펀치. DRX에겐 짐승 택이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받아 먹는 거는 힘듭니다. 그나마 빗 사이트로 오는 건 다행이기 때문에 러닝건 버즈가 트레이드 잘해줬어요. 버즈가 여보세요 하고 런앤건으로 한 명 더 있습니다. 버즈가 막아줍니다. 여보세요? 자 폭주도 막아서질 못합니다. 그래도 탈론은 좀 억장 무너지죠. 크루즈의 위치가 변수를 어떻게든 한 번은 만들어야 되는데. 네 매치까지 가겠는데요 DRX. 짚보이 혼자서 막아야 됩니다. 이걸 위해 뽑았다. 레이나의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돼. 짚보이의 여제거든요. 아, 네. 근데 결국엔 정확하게 마코의 위치도 알 수 없다 보니까 여제 예상 짚보이의 반응이 빨라! 마코가 빨랐습니다. 결국 매치 포인트에 갑니다. DRX! 매치의 작은 말은 탈론이 스포츠 됐어요! 네! 이번에도 폭주는 네, 그림 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인데 잡혔습니다! 너무 티가 났다. 너무 티가 났다. 알비와 폭신아인! 너무 티가 났어요, 이거는. 아, 이 원투펀치 앞에 무너집니다. 탈론이 스포츠! 경기 끝났습니다. DRX의 연승은!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